손석구 배우가 어마어마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근데 액션 해보시니까 좀 체질에 맞으시던가요? 처음 해보는 경험, 저는 액션도 뭐 거의 이제 초짜 수준에서 이제 시작했던 거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제가 스턴트 팀의 막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 자세로 하지 않으면 아, 저 배우의 한계치가 딱 저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끊어야겠다. 한계가 지워질까봐. 네네네. 1편에 호랑이가 나왔다면 2편에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영화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도시 1편 이후에 한 5년 만에 범죄도시 2를 들고 다시 나타난 마석도 역할의 마동석입니다. 범죄도시 2에서 새로운 빌런 강해상을 연기하게 된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만 하는 전반장, 전일만 반장을 연기한 최기합니다. 어두웠던, 힘들었던 가래봉 생활을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한 전 이수파두목 장희수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이번에 최강 빌런 강해상 역으로 합류를 하셨어요. 네, 네. 굳이 뭐 다르게 하려고 하거나 뭐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하거나 하는 것보다 그냥 늘 저는 제 거 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그 캐릭터가 저 같고 저한테서 나온 거고 그리고 그게 진짜 같기만 하면 좋은 거니까 늘 하던 대로 한 것 같아요. 그냥 나답게, 네. 손석구답게. 그렇죠, 그렇죠. 상대가 또 괴물 형사 마동석 마석도다 보니까. 네, 괴물 형사 마동석. 네, 마석도 형사님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그렇게 가끔 불러요. 이게 사실 마석도가 마석도 이렇게 불러야 네. 되는데, 자 마석도 선배님 그런데 갑자기 마동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또 그 말씀하신 통쾌한 액션 저희 영화의 장점인데 우리 손석구 배우가. 어마어마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연기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저는 그냥 같이 연기한 입장으로는 1편의 장첸 우리 개상이도 너무 잘했고 지금 석구도 너무 잘했는데 저는 이거를 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맞는 것 같아요. 1편에 호랑이가 나왔다면 네. 2편에 사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가릴 수가 없네. 예, 누가 뭐 약간 결이 틀리고 어쨌든 맹수들이지만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뭐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그냥 영화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실의 방으로 여기를